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당신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진리, 목마름 그 부분이 이 분위기 속에서는 채워지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스승에게 하산하겠다. 당신 밑에 더 이상 머물릴 이유가 없다. 그렇지만 그 산자야라고 하는 그 스승이 본인들을 얼만큼 아끼고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시는 침 뱉고 돌아서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물을 언젠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인과예요.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. 설사 여기 서운한 게 좀 있더라도 꼭 여지를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. 너무 좋은 걸 가르쳐주나? 너하고는 다시는 안 만날 거야. 천만에 그렇지 않아. 이번 생이 안 만나면 다음 생에도 또 만나게 돼 있어. 왜? 이가 알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테두리기면 막 보고 살지 말자. 항상 여지는 남기고 갈 필요가 있어. 그래서 이분들은 정식으로 스승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. 내가 목적으로 한 부분이 목적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.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. 그래서 그들을 뒤로 하고 귀가를 하죠. 그 귀가를 해오면서 이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하는데 이 진리를 그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인연이 없구나. 그래서 둘이 이제 한 고향 사람이니까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집이 다르잖아요. 골목길에서 이제 요즘 말로 찢어지는 거죠. 넌 내 집으로 가고. 이거 잘못된 말 아니죠?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. 그래서 너는 너 집으로 가고 넌 너 집으로 가고. 그래서 갈래길에서 서로 헤어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혹여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나거나 그 이 진리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 그러면 반드시 연락해서 함께 공부하자. 이게 도반이에요, 이게. 네?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으로.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패거리 같은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오직 목적으로 하는 게 진리에만 목마름이 있어서 진리에. 절에를 오시는 부분도 사실은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나도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스님이 됐든 불자가 됐든 우리 목적은 내 마음 밝히는 데 목적이 있고 내 업을 잘 가꾸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. 근데 이게 이제 잘못 가다 보면요.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. 그냥 편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서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나하고 친하니까 답이 아닌데도 거기 그냥 이렇게 인정해주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옳은 건데도 나하고 안 친하니까 편 안 들고 그냥 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그건 난 저래 왜 우는지 모르겠어.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인데 출가를 해서 사는 우리 스님들도 그것은 반드시 잘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닐까. 아니 한순간 한순간이 잘 판단하면 복이고 잘못 판단하면 업이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? 잘 판단하면 복이고 잘못 판단하면 업이야.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보면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이 내 앞에 와 있어요. 항상 고민해야 들죠.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게 더 견고한 일일까?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? 어떤 행위가 진리에 가까운 일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살아야 돼요.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안 많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. 근데 상대방이 하는 행동은 평가를 해야 안 해요? 잘 보여야 안 보여요? 그래서 내가 주로 써먹는 게 그거잖아요. 나 때문에 싸우냐 너 때문에 싸우냐. 다 너 때문에 싸우잖아요. 응? 상대방이 판단 잘못하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지가 판단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?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. 그게 최선이었어.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.